오늘은 싱글벙글 요즘 여성들 개념 없는 금전감각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한 여교사가 블라인드에 자신 셀소글을 올립니다. 참고로 셀소라는 단어를 잘 모르실 분들을 위해 알려드리자면 셀프 소개팅이라는 단어의 줄임말로서 쉽게 말해 자신을 스스로 소개하며 이런 나를 만나고 싶으면 쪽지를 보내라 라는 의미의 글입니다. 벚꽃 시즌에 솔로로 지내려니 외로워서 용기내어 셀수합니다. 83년생 42살입니다. 키는 158cm이고 초등교사의 독실한 기독교 신자예요. 취미는 강아지 산책과 인스타 허세샷 골프 그리고 해외여행 허버허버 가는 거 좋아한답니다. 모아놓은 돈은 무려 5,000만 원이나 모았어요. 다른 한녀들은 마통 3,000인데 저는 모은 돈 5,000이랍니다. 원하는 남자는 저보다 연하인 40살 이하였으면 좋겠고 키는 남자라면 당연히 180은 되어야죠. 대기업 생산직 사절이고 적어도 사무직 혹은 전문직이어야 하고 학벌은 중경외시 이상이어야 한답니다. 종교는 기독교가 좋겠지만 무교도 가능하고 대신 주일에는 교회 데이트가 가능해야 해요. 재산은 서울에 30평대 아파트 소유하고 계셔야 하는데 진지한 남자만 쪽지 주세요. 라는 42살 한녀의 이야기를 보시죠. 교사로 취업했으면 아무리 늦어도 25, 26에 취업했을 건데 15년 동안 모은 돈 5천만 원이라는 한녀. 골프와 해외여행을 즐기는 저 꼬라지를 보면 어떤 한녀인지 딱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저런 개념 없는 여자가 연하남을 요구하고 서울 30평대 아파트 가진 남자를 요구하는 게 맞다 생각하시나요? 진짜 개념이 없어도 너무 없는 게 아닐까 싶은 우리 여성들의 금전감각을 보여드렸습니다. 이런 일은 비단 저 여교사만의 일이 아닙니다. 여성시대라는 20대, 30대 커뮤니티에 진지하게 월 200 이상 적금 안 하는 사람은 미래가 없어 보인다. 라는 글을 올린 여성이 있습니다. 솔직히 조금 공격적인 말투이긴 하지만 최소 200은 적금 들어야 집 사고 노후 대비 가능하다. 이것조차 안 하는 건 경제관념이 없는 거다. 여자들아 모방 소비하면서 막 쓰지 말고 적당히 소비해서 최소 200 이상 적금 들자. 라는 식의 틀린 말은 하지 않는 느낌의 여시가 있습니다. 200이라는 단위를 설정하기보다는 월급의 60%는 저금하자라는 말을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아무튼 말 자체에는 틀린 부분이 없는 이 발언에 대해 우리 한국 여자들은 댓글 665개를 쏟아낼 만큼 뜨거운 반응을 보였는데 이게 뭔 개소리냐, 내가 알아서 할 거다, 미래가 없어서 답 없으면 콱 뒤질 거다 라는 한심한 여시도 있고 돈 안 주는 회사를 욕해라, 돈 못 모으는 노동자를 비난하지 말고 라는 빨갱이 여시도 있으며 내 미래인데 네가 알바노, 평생 쓸 돈 모아놓았어, 왜냐하면 다음 주 토요일에 죽을 거니까, 헷 모방 소비해서 오늘 100만 원 게임기 샀다 저 알바, 내가 알아서 잘 살게요, 나는 미래가 없어, 미래가 없어, 그래서 적금을 넣을 수 없어, 덕질해야 하는데 왜 돈을 모아, 엉그래서 나는 적금도 안 하고 재밌게 사는 중이야 라는 우리 한국 여성들의 반응 보이시나요? 정상적인 반응이라면 월급 200만 원 벌기도 힘든데 현실적으로 200 적으면 힘들고 나는 100이라도 하고 있어 라는 식으로 액수를 지적하는 댓글들이 나와야 하는데 여성들은 감정적으로 적금 하나 안 하는 자신의 모습에 찔려서 그럴까 발끈하는 모습만을 보이고 있죠. 그녀들은 여자들에게 경제관념 가지라는 소리에 발작을 합니다. 경제관념 없어서 1년에 100만 원도 못 모았다는 한국 여자. 왜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재테크에 빠삭할까? 남자들은 모이면 돈 이야기만 하는데 여자는 피부과 시술 남친 이야기만 한다 라고 말하는 우리 한국 여성들. 객관적으로 한국 여성들은 진지하게 경제관념이 남성들에 비해 부족합니다. 42살 처먹도록 5천밖에 못 모았으면서 남자 보고는 10억이 넘는 아파트를 해오라는 한녀들. 과거까지는 저런 호구 잡는 결혼이 가능했기 때문에 여자들 버릇이 나쁘게 들여져 있지만 이제는 여성인권 운동가들 덕분에 양성이 평등해진 세상 아닙니까? 우리 한녀들께서는 본인들이 만든 세상에 본인들이 적응하셨으면 좋겠네요. 남성들은 더 이상 여성들을 설거지 해주지 않습니다. 반반 결혼 얼마나 좋습니까? 여자도 남자가 벌어오는 만큼 벌어와야죠. 한심한 여자들의 이야기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내 미래인데 네가 알바노.